예, 잠시 쉬시면서 여유도 좀 가지셨나요? 그럼 1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꽃까지이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앞에 14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삼아 말씀을 드리면 구역질 나는 것, 우상숭배, 내 안의 원수, 육신의 생각이고 그 구조들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예닐꽃까지다. 저는 처음에 여섯 일곱까지인가 라고 기억해도 손가락을 꼽아봤는데요. 이는 육을 칠로 가지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율법, 즉 여섯으로만 지켜 행하고 일곱이 가진 의미인 완전한 언약, 완전한 약속으로 가지지 못하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인 마지막 신랑,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려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말씀을 보이신 것인데, 율법의 상징인 예수, 즉 여섯 번째 신랑을 붙잡고 있는 것을 19절까지 다시 풀어서 또 조금 다른 말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물으시지요. 그 여인은 남편 다섯을 말하지만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참 남편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짜 남편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육, 즉 여섯 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하시며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을 그 여인에게 소개합니다. 이를 알아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외치지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뛰어나오지만 그들은 그저 서 계신 보이는 예수, 즉 율법만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열린 눈이 없었던 것이죠. 새로운 떡, 신령한 떡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요. 문자로 읽지 마시고 들을 귀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자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도 나는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다음 17절인데 19절까지 볼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말씀들은 앞에 14, 15, 16절의 말씀으로 대신하면 될것 같고요. 19절에 있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문자의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거짓이고 악한 것이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망령된 증인인 것이지요. 이런 거짓말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인데, 여기 형제 사이는 보이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즉그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문을 막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부르십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예,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모두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시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라, 내 목에 매라 하는 것은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곧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너와 동행할 때 보호를 받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이것은 23절에 생명의 말씀이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지요. 악한 계집, 이방 계집 모두 같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말하면 진리의 대척점에 있는 비진리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후리는 말이랍니다. 매끄러운 아첨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게 되고 들으면 속게 되는 것이죠. 매끄러우니까 잘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25절에 다시 좀 더 다른 말로 설명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기에 아름다움은 앞절에 음녀에 홀리는 말입니다. 형제를 이간하는 그 말,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임을 또 말씀드립니다. 다음 26절입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녀로 인해 가지게 된 것은 한 조각 떡, 즉 율법 조문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떡이 없는, 즉 율법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고 약속으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짝인 복음이 와야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그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지요. 27절이 그것의 해결 방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심판의 불, 앞에서 말씀드린 악의 불을 끄기 위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타야 되는 것이지요. 이는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고 율법 조문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심이 있을 때 그 발은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의 발, 생명수만을 찾는 그 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8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음녀의 말, 즉 율법의 문자만을, 그 한쪽만을 가진 것을 여기서는 통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통관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남의 아내, 다른 남편을 부르고 따르고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만지면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만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 이야기가 나오네요. 누가 도둑인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율법을 도둑질해 가주는 것입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7배를 갚는다? 완전한 복음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 내 안의 원수들을 다 내줘버리는 것이 됩니다. 의인 욥이 자기 자신의 집이 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32절부터 35절까지는 앞에서 아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남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일하실 때 음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상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코페르로 노아의 방주 안과 밖을 발랐던 역청입니다. 그 덮개로 덮이지 못한다. 그러니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6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